너무 잘 맞죠. 그러니까 선수 때는 사실 혼나는 것도 많고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게 많다 보니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. 몸 부딪히는 일도 많고 코트 안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도 많고. 근데 그 외적으로 코치님이 되시고 제가 물어보는 게 진짜 많거든요. 그러니까 참 좋은 게 지금도 뭐 묘옥 언니나 유나 언니가 있겠지만 효쌤이 있다 한 분 더 계신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저보다 선배인 선수했던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도 편하고 게임 때 이제는 저는 코트 안에서 고참이다 보니까 솔직히 물어보기도 애매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밖에서 볼 때가 더 잘 보일 때가 있으니까 코치님한테 가서 아 제가 이렇게 해요? 저렇게 해요?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제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선수인 것 같아요. 어린 선수 치고 과감한 부분도 있고 오래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키도 작고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면 공격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빠르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으니까 제가 힘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 그런 공격적인 부분도 잘 맞는 것 같아요. 똑같으세요. 똑같으시고 좀 더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좀 더 정이 더 많아지시고 좀 표현하는 것 아직까지 서투시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시고 그래도 제가 이제 대표팀에 가 있으면서 연락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. 왜 걱정이 되셨는지 너무 감사했죠, 저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오히려 연락을 더 자주 해주시니까 저도 편하게 연락도 하고 감독님한테 카톡으로 막 찡찡거리기도 하고 힘들어요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팀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게 되더라고요. 좀 더 감독님의 소중함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나가면서 진짜로 모르겠어요. 예쁜가? 말씀하시는 거 보면 튄 것 같은데 또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. 그런 것도 예쁘신 것 같기도 하고 저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건 그 시스템이지 않나 생각도 하고 제 장점을 제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공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지금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인니집을 해도 어렵고 지금 3인니집을 해도 어렵고 그래서 묘옥 언니랑 저나 뭐 나머지 선수들이랑 같이 잘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.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감도 있고 뿌듯하기보다는 내가 프로에 와서 롤모델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거를 잘 닦아놨구나. 전 배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만큼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는 거예요. 선수들도 전부 다 뭐 경쟁이죠. 저 같은 경우에도 신선수가 올라오면 경쟁이긴 하지만 저처럼 키 작은 선수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. 키 큰 선수들만 프로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커서 잘하는 선수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공격력이 엄청 뛰어나서 게임을 뛰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를 조금 보여진 것 같아서 좀 뿌듯하죠. 못하기도 하고 좀 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모르겠어요. 아니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팀 색깔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죠. 팀에서 저를 잡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시 재계약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뭐 제가 그만큼 아 내가 지금 노력한 만큼 성장하고 있구나 생각도 들고 솔직히 막 연봉이 깎여서 한 것도 아니고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야말로 좋은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감독님 저한테 맨날 그래요. 너 꼰대 맞아? 감독님. 맞죠? 맞는 것 같아요. 애들한테 잔소리 진짜 많이 하고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 언니들이 저한테 왜 혼냈는지 알겠는 거예요. 이제는. 고참 선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작년,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영 언니도 있었고 정아 선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언니들이 많다 보니 컷 안에 세타 말고 제가 막내였거든요. 계속 그렇다 보니 혼난기보다는 제 할 거 하기 바쁘고 내 것만 잘하면 되고 이게 되게 컸었거든요. 근데 어린 선수들이 들어오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내 것만 해도 안 되고 이것도 봐줘야 되고 이런 걸 보고 생각했던 게 아 언니도 참 대단하다. 이걸 어떻게 다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 많이 배운 게 큰 것 같아요. 저는 언니들한테 배운 게 제가 대표팀 가서도 그 말 했었거든요. 와, 난 언니들이랑 배구하기 정말 잘한 것 같다고. 정말 많이 배웠다고. 제가 만약에 지금 애들처럼 배구를 했다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 보고 배운 게 크거든요. 지금 밑에 선수들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. 뭐 꼰대겠죠, 쟤네들 생각하기에는. 그래도 언니들 보고 배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되게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고생했다? 눈물 날 것 같아. 아 근데 많은 힘든 그게 아이고 힘든 때를 겪다 보니까 좀 아, 감사합니다. 원래 안 그러는데 힘든 때를 겪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다 힘들어하는 시기였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다. 그걸 다 했네요. 그러니까 어떻게 뭐 저희 포지션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뭐 리베로로 들어간 것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들어갔다 왔구나. 저희 감독님이 항상 상기시켜 주시거든요. 항상 너 왜 감자림 없어? 약간 이렇게 감독님이 이제 돌아보면서 항상 그 말을 하세요. 근데 감독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저의 스타일을 정말 너무 잘 아세요. 그러니까 그런 오기를 부릴 줄 아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선수 못지않게 더 많이 뭐라 하시고 아직도 혼이 나거든요. 아직도 혼이 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막 언니, 언니는 왜 혼나요? 할 정도로 가끔씩 이제 말 한마디씩 듣긴 하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나 저를 너무 잘 아셔서 아,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구나. 내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나태해질까봐?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.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철이 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언어를 조금 해석하게 되더라고요.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오 신기하네요. 그거를 했다는 자체가 사실 꿈이라는 건 꿈을 꾼다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두고 갔다는 게 아, 내가 잘 걸어왔구나 생각도 들고 앞으로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